20m 길이의 철골 구조물 너머로 담장의 반쯤 허물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기존 담장에 쓰였던 기와장이 깨진 채 널려 있고 돌덩이들은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소세원 마당은 곳곳이 파헤쳐지고 지붕에선 기와장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담벼락과 돌계단을 보수하겠다며 담양군청과 문화재청이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 소세원은 30m 이르는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기존에 있던 기어와 돌덩이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에 가까운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보수하면 될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그것도 원형을 훼손시킬 정도로 과다하게 한 부분에서 후손대 입장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세원 원형에 대한 고증 없이 졸속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전부 정으로 때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찐치진에서 파는 돈을 갖다가 그냥 적당히 갖다가 싹 완전 버려버리는 거죠. 담양군청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전문가들에게 공사를 맡긴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복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문화재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530년 건축된 소세원은 조선 중기 가사 문학의 상징이자 한국 3대 정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형 고증 없이 이루어지는 보수 공사로 인해 소세원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